안녕하세요, 켈리 쌤입니다. 오늘은 Match English Challenge 4, 네 번째 날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정말 살면서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얘기, 아니면 여러분이 인생 선배로서 동생들에게 해줄 만한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바로 이 표현입니다. 아, 친구야, 이 사회에서는 말이지, 사회에서는 말이지,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 자, 재밌는 표현이죠. 시작하기 전에 저희 먼저 문장 한번 나누면서 시작할게요. 자, 안 돼. 자, 이렇게 제가 안 돼를 나눈 순간 여러분들은, 아, 이거 뭔가 앞으로 가려나 보다. 문장 어순을 포인트를 체크를 해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사회에서는도 한번 나눠볼게요. 자, 근데 우리가 영어와 한국어의 가장 다른 차이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영어에는 이게 꼭 있어야 되는데 한국어에서는 많이 생략이 된다. 그건 바로 주어죠. 자, 그래서 너는 말이지, 사회에서 말이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할 때, you로 시작을 할 거예요. you. 그리고 안 돼, 뭐죠? 안 돼? shouldn't.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뭐뭐 해야 돼 라고 할 때, 이제 should, 아니면 have to, must, 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안 돼도 must not도 될수 있고, you don't have to로 될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 should는 우리가 조언의 느낌으로 지금 같이 이렇게 쓸 때, 뭐뭐 하면 안 돼? 하는 충고의 느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충고적인 느낌으로 해줄 때는 우리는 보통 should를 많이 써요. 자, 근데 여기서는 믿으면 안 되니까, 뭘까요? You shouldn't trust. 그리고 사람들, people.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 여기서 진짜 세상. 이 사회란 것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보통 만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You shouldn't trust people. 너무 믿으면 안 돼. 너무. 이거는 우리 금방 상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Too much. 그리고 사회 in the 이거 이렇게 썼어요. Real world. 이거는 이제 힌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챙겨서 쓰셨을 것 같긴 한데 사회에서는 말이야라는 느낌은 영어에서 굳이 이제 조금 의역적인 느낌도 있긴 한데, real world라고 하면은 조금 그 느낌이 살아나요. 진짜 세상인 거예요.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과 부모님이 지켜주던 그런 안전한 곳이 아니라, 진짜 이 세상 정글입니다. 이런 곳에선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 느낌이죠. 자, 그럼 계속 이어보면서 두 번째로 갈게요. 일단 말이야, 너한테 너무 잘해주는 사람, 이유 없이 잘해주면은 경계를 해야 돼. 조심해라. 이런 거죠. 자, 마찬가지로 제가 또 볼게요. 아, 뭐뭐 해야 돼. 돼, 돼, 돼. 요 부분 한번 자를게요. 그리고 일단도 한번 자를게요. 그리고 또 어디를 잘라볼까요? 너한테 이유 없이 해서 이유 없이는 요건 살짝 이렇게 괄호로 쳐놓을게요. 자, 요렇게 해보고 이제 요 생각의 틀에 맞춰서 아, 영어의 어순을 한번 이렇게 잡아보고 영어로 옮겨보는 거예요. 우리 연습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돼. 영어에는 있어야 되는데 한국어에 없는 거. 자꾸 숨겨져 있는 그것 주어. 그쵸? 너는 뭐를 해야 돼? 주어. You. you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앞에 하나를 표시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일단. 자, 요런 경우에는 사실 일단으로 시작을 하셔도 돼요. 일단은 뭐냐? First of all이죠. 이렇게 한국말하고 좀 비슷하게 갈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영어로도 거의 비슷한 게 있어요. All, 모든 것들 중에 first, 첫 번째. 우리나라 말 일단하고 사실 같은 거죠. First of all, 일단 하고 이제 원래 문장을 시작하기로 했던 숨겨져 있는 바로 이 친구. 바로 이 친구 보였죠? 주어. 요거를 가지고 우리 문장 시작할 거예요. You 쓰겠습니다. You. 그리고 충고는 아까보다 우리 충고 어떻게 하기로 했죠? 충고할 때는 should. 그쵸? 충고는 우리 should를 써서 할 거예요. You should 하고 이제 그 힌트에 있는 거 그냥 똑같이 쓸게요. You should be wary of. 뭐뭐에 대해서 조심을 해라. 뭐뭐에 대해서 경계를 하다라고 할 때 이 표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조심하는 거니까 people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한 거죠? 자, 경계를 해야 된다. 경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너는까지 했고, 일단 했고, 그리고 사람들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부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 뭐 남았죠? 너한테 이유 없이 잘 해주든. 자, 요거는 사실 뭐죠? 이 앞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떤 사람들인가? 나한테 이유 없이 잘 해주는 그런 사람들. 자, 그럼 이 사람들을 이제 꾸며주는 말인 거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인 거란 말이에요. 추가 설명. 이럴 때 영어에서 우리가 who를 붙여가지고 문장 뒤에 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붙여줄 수가 있어요. 자, 이때도 제가 이렇게 어순을 한번 나눴었잖아요. 중요한 게 우리는 이유 없이 잘해주는 사람들. 그래서 이유 없이가 먼저 나오고 사람들이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사람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유 없이 어쩌고저쩌고 요게 이제 뒤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유 없이 잘해주는 쓸게요. 잘해주는 게 뭐죠? 잘해주는 거. 그냥 나한테 잘,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자, 뒤에 오는 거 제가 노란색으로 써볼게요. Who are nice to you? 너한테 참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근데 제가 아까 괄호로 쳐놨던 이 부분, 이 부분인 거예요. 이유 없이. 이유 없이가 영어로 뭔가요? 사실 이거 이제 나와 있죠, 힌트로. For no reason. 이건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너무 똑같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 하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First of all, you should be wary of people who are nice to you for no reason.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한번 볼게요. You shouldn't trust people too much in the real world. 사회가 real world가 된다는 거. 좀 영어식으로는 이렇게 많이 달라졌다. 좀 특이한 부분이었죠? In the real world, 진짜 세상, 이 세상 밖에서 말이야. 사람들을 너무 믿으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조언할 때 많이 쓰는 표현. 영어에서는 뭐뭐 해봐, 뭐뭐 하지마 이렇게 조언을 할 때는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한다? should 아니면 shouldn't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걸 배웠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people too much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일단 요건 이제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어순 똑같았어요. 일단 앞으로 first of all you should be wary of people. 조심해야 돼. be wary of people. 그리고 영어와 한국어의 어순 다른 부분 아시죠? who are nice to you. 요게 이제 영어에서는 뒤로 가 있었죠. Who are nice to you?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들. 한국어에서는 사람들이 뒤인데 영어에서는 사람이 먼저 나온다. 그리고 이유 없이 for no reason.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봤어요. You shouldn't trust people too much in the real world. First of all, you should be wary of people who are nice to you for no reason. 자, 우리가 이게 뭔가 뼈가 되고 살이 될 것 같은 그런 증거였습니다. 자, B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까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B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겠죠. B가 먼저 이제 좋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 충고해줘서 고맙다. 고마워. 그러면서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고맙다는 사실 다 알죠? Thank you 라고 해주시면 돼요. Thank you. 자, 이건 우리 다 아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좀 친구 사이에 편하게 얘기를 하고 싶다 아니면 조금 가까운 사이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 thank you 대신에 thanks 하고 조금 줄여서 쓸 수도 있어요. 요거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뭐에 대해서 고맙다 라고 할 때는 뒤에 항상 뭐가 오죠? thank you for 아니면 thanks for. 그리고 충고, 충고가 뭐죠? 우리 아까 should를 써서 충고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충고? 충고는 바로 advice, advice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advice를 어떻게 쓸 거냐면은 your advice, 네가 충고를 해줘서 고마워 라고 할 수도 있고 thank you for the advice, 그 충고를 해줘서 고마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정관사, 한국어에는 없는 관사 the는 언제 붙인다? 상대방도 그것을 알고 나도 그것을 알고 우리 대화하는 사람들 간에 서로 정해져 있는 어떤 대상일 때 우리는 the를 쓴다라는 거를 했어요. 이 충고는 아까 앞에 다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the advice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 해볼게요. thanks for the advice. 그런데 나도 알 만큼은 알거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포인트로 잡을 만한 게 대예요, 대. 그런데,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데가 왜 중요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그런데는 약간 연결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만 들었을 때는. 하지만 우리 한국말에서 그런데는 사실 번역을 해보면은 but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 네 얘기는 다 알겠어. 그런데 내 생각은 달라. 우린 이렇게 보통 문장을 연결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렇지만이라는 말보다 실제로 그런데를 but로 의미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어질 때는 제가 but으로 시작을 할게요. 고마운 대를 살려서 but 나도 알 만큼은 알아. 내가 바보냐? 그것도 모르겠어? 약간 그렇게 상대방한테 필요 없어. 선 긋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요럴 때 우리가 영어로 똑같이 쓸 수 있는 관용구가 있어요. 너무너무 편리합니다. 어떤 표현이냐면요. 오늘 힌트에서 나왔던 바로 그 표현이죠. But I wasn't born yesterday. 내가 어제 태어났니? 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니? 나 이제 어른이고 다 알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 표현은 그냥 한 세트로 우리가 쫙 외워두시면 굉장히 편해요. 다 됐어 됐어. 나도 알아. 필요 없어. 충고해줘봤자 내가 다 아는 거야. 알아서 할게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But I wasn't born yesterday. 한번 내용 정리해볼게요. 그래요. 이 B 친구가 사실은 뭐 나도 알거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랬어요. Thanks for the advice. 그래, 충고는 고맙다.
하지만 그런데 but I wasn't born yesterday. 내가 어제 태어난 게 아니잖아. 그 정도는 나도 알거든. 라는 걸 했어요. 한국어에서 한 가지 좀 특이했던 거 충고는 고마운데 그런데라는 게 사실 영어로 갈 때는 대부분의 경우 but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반전의 의미인 경우가 많다. 한번 알려드렸었죠. 나 어제 태어난 게 아니야. 나 다 컸어. 바보가 아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Thanks for the advice, but I wasn't born yesterday. 나도 알아. 그만해라 라는 표현 오늘 어떻게 배우셨나요? 재미있으셨어요? 항상 여러분이 이거 매일매일 영어로 옮겨보는 훈련이 여러분께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 이렇게 통역하고 번역할 때 저는 항상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많이 긴장이 됐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거를 이제 취미로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조금 더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 거지만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의 수업이 즐거웠으면 하고 항상 바래요. 그러면 저희는 챌린지 5, 다섯 번째 날에서 또 볼게요.